이제 이 집도 얼마 안, 마지막이네. 마지막.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갖고 가? 멘붕이다. 나 이렇게 나 언니 나 집 이사 갈 시간이 없었잖아. 근데 내가 이제 큰 집으로 가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 이사 가기 전에 저 옷방부터 정리. 아, 그렇지. 옷방 나는 저기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그냥 일단 가기 전에 저기 가면 슬퍼. 옷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가자. 안 되지. 왜 안 돼? 언니가 할 수 있겠어? 저거 봐봐. 이리 와봐. 잠깐만. 왜? 왜 슬퍼? 제가 이사 간 이유가 옷 때문이에요. 오 마이 갓. 더 많아진 것 같아. 어? 더 많아진 것 같아. 제가 폐쇄공포증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이, 그래. 저기에 이젠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정말 지옥이야 저기 안에. 일단 이걸 피팅을 한번 해보자. 아니 그래서 내 친구가 이거는 무슨 옷 피팅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패션 옷이요. 패션 하는데 패션 위크 자기들 옷 알아서 그냥 입으래. 제가 사실은 패션을 엄청 좋아하는데 아우 사진 많이 봤죠? 옷을 참 소화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무대도 행사도 제가 있고 이제 큰 무대 같은 거는 이제 언니 진언니랑 많은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옷을 입을 때 더우면 춥게 입어요. 왜냐면 어차피 더울 건데. 아 그렇지. 어차피 남자들도 후딱 벗잖아요. 그럼요. 뭐 예를 들어 뭐 박재범. 예. 네. 걔는 뒷숙 갈수록 옷이 없어져요. 아 나도 깜짝 놀랐어. 난 며칠 전에 행사를 했는데 분명히 잠바까지 껴있는지 나중에 봤더니 바지밖에 안 남으셨거든요. 그리고 너 그때 그 밀리테리 그 점프수트 입은 거 있지? 그거 어딨어? 그거 입어보라고? 너 그거 반대로 입은 거 알지? 어? 반대로 입었어? 어. 그게 너 지퍼 이렇게 올리는 거 있지? 오 예쁜데? 아니 옷이 지퍼가 앞에가 있어야지. 그게 뒤야. 설마. 내가 그때 얘기했었잖아. 너 이거 뭐라고? 이렇게 봐야 돼. 아, 반대로 입은 거야. 아 그래서 이... 앞으로 입었어야 됐어. 맞아? 앞으로가 이뻐. 그거 어딨어? 모르지. 오 마이 갓. 찾아야 돼. 그냥 밀리터리를 찾아. 다 밀리터리야. 제시 대기합니다. 제시 오버전 대기합니다. 다 밀리터리야. 뒤에 서 있을 게 그냥 안 돼요. 2열 방식이에요. 진짜. 아니 그러면 나래야 너도 여기 여기로 와 그러면. 네 3열 방식이에요. 2열 방식이에요. 잠깐만. 아 이제 좋네. 여러분들 멘트 없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잘못했어 안 했어. 괜찮아요. 좋은 멘트는 적극적으로. 말 머리도 많이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귀뼈와 속을 머리로 가리지 마세요. 앞뒤와 속을 발로 차지 마시고. 여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지금 그 옷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 점프수트를? 점프수트 입었던 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어? 아니. 저 느낌이네. 몸이 저 느낌이네. 작은 게 여행 가방이 여행 가방이 작은 거? 힘들어 진짜. 이게 내가 집을 이사 곧 가니까 챙겨놨는지. 야 얘는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아니야.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닫아. 없어 여기.
왠지 스타일리스트 저 누나분이 제시보다 저 방 구조를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저... 네. 그래서 이번 집 그렇게 해줬어요. 잠깐만 이제 이거 닫자. 이거 좀 잠깐만 좀 해봐. 엎어지장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셋. 일단 기분이 어때요? 괜찮아요. 떨려. 떨리죠. 어디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테스트 받는 거 같아. 입으라고? 다시 입어봐. 원래대로. 바로 또? 응. 더워. 야 이렇게 입으니까 더 이쁘다. 야 이게 더 이쁘네. 그래. 여기 리액션. 형 솔직한 솔직히 잠깐만요. 오케이. 자연스러운 리액션 보세요. 그래. 잘해야 돼요. 알았어. 솔직한 마음. 네. 자, 갑니다. 나우선과 3년 차 대배우님의 리액션 그래. 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재미없어졌어? 형, 아니, 야, 가슴에서 우러나온 얘기래야지. 가슴에서 우러나온. 시험 봤으면 여유 봐요, 여유. 여유 팔사. 여기 입주일에 많이 변했어요. 다시 한번 사진 찍자, 이거. 봐봐. 야, 이렇게.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아, 도대체. 여기? 이만큼. 아, 여름. 엉덩이는 딱 맞는데 허리가 크네. 아니, 엉덩이도 안 맞아. 이 정도? 저만큼 남는다고? 최대한과. 청바지는 어차피 늘어나니까. 어, 됐지. 이제. 허리는 무조건 줄이는구나 그냥. 이 정도 잡고. 네. 와. 허리는 무조건 줄이는구나 그냥. 네. 와. 근데 조현이 아니 시현이 형. 아니 버스에서 여기 앞에 그냥 테레비 보고 있는 사람. 근데 사실은 사람이 이런 거 볼 때 조용히 하죠. 야, 저 바지 안 맞는 거 뭐라 그랬는 거야? 안 맞아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콤플렉스예요. 왜냐면 너무 마른 사람들 조금 약간 허벅지도 조금 더 굵었으면 좋겠는데 살이 아무리 그래서 제가 하체 운동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맞아. 그 우리 조금 와 직장 생활했던 맞아. 그 우리 무지개 모임의 정년 회원님도. 또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 힙을 굉장히 또 탐내하셨잖아요. 나래 씨 엉덩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엉덩이 하면 나래 씨. 굉장히 또 탐내하셨잖아요. 그래요? 내 바꾸자면 안 바꿀 걸? 그래요? 내 바꾸자면 안 바꿀 걸? 왜요? 반바지를 잘라줄게. 이거 플로식이랑 그때 방송할 때 한번 입었던 거거든. 잘라서 이 정도면 자르면 될 것 같지 않아? 살은 자르지 마. 알았어. 알잖아 언니 믿지. 언니 어? 저번에 진짜 살 몇 번 잘랐어. 그 너 가만히 서 있어 그러니까. 돌아봐. 이 언니 자르는 스타일 봐봐요. 아 입은 상태? 저 상태였지. 오야야야. 오. 시원하게 자르네. 이 언니가 되게 시원해요. 가만 있어. 오 이거야. 한 번씩 다리 굽지 났다. 그쵸. 예쁘다. 심심하니까 여기 뒤 엉덩이 좀 이렇게 뜯어줄게. 아니. 가만. 거기도 언니. 언니 짤. 거기 살이야 살. 오 여기. 붙여봐. 알아. 잘랐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치? 어때? 여기는? 허리 좀 줄여야겠다 그치? 그놈의 허리. 이거 바지 사이즈가 뭐야 원래? 이거 20... 25. 25인데 크면 진짜 한 22, 23 되는 거잖아.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스몰이야 스몰. 어쨌든. 25면 작은 건데. 스몰도 안 맞아. 언니는 뭔데? 언니는 뭔데?
뭘 물어봐. 뭘. 그러니까 언니가 가위로 찌르지. 됐다. 물어봐. 그럴 수도 있어요. 됐어? 응. 어때? 마음에 들어? 그럼 이렇게 한 김에 다 잘라자, 바지. 많이 입었네, 이거. 얼굴아. 아, 아예 다 잘라버린다고? 저렇게? 와. 아, 역시 언니는 가위손이야. 가위손이야, 진짜. 아. 이거 바지는 이렇게 입고 이거 다 늘어나가지고 못 입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한번 그냥 과감하게 한번 잘라볼까 봐, 우리 가리. 여기 다 잘라서 좀 묶어보자. 얼만큼 밑에까지 자르게. 어, 한번 다 잘라보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너무 많이 파... 아니, 계속 묶어준다고. 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아~ 묶어준다고. 아~ 어? 저지가 돼버렸네? 괜찮은데, 이거? 저지 스타일 이대로 와봐. 셔츠처럼. 이것도 이쁜데? 야, 뉘에라 어디 갔어, 뉘에라. 야, 이거 괜찮다. 뉘에라 어디 있어? 이거 하나 써봐, 이런 거. 이거 써, 이거. 아, 이거 쓰면 되겠다. 어때? 좋은데? 언니 가야 될 것 같아. 언니 수고했어. 고마워. 조심히 가. 제시가 애교가 많아, 어머니까.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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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조심히 가. 언니 고마워. 안녕. 억지 애교 한번 가능할까요? 형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있을 수도 있다. 뒤로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